요양원은 많지만 요양원에 남자는 드뭅니다. 여자 어르신의 평균 수명이 더 긴 까닭이죠. 여기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달 반. 한 달 반? 예. 한 달 반밖에 안 되셨어요? 예. 어때요, 여기서 생활하시기? 아, 좀 불편하지. 어떤 점이 좀 불편하세요? 마음대로 못 되니까요. 이곳에 오신 지 한 달 반을 훌쩍 넘어 거의 3년이 돼가는데요. 75세의 권호연 할아버지.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이곳에 오셨는데요. 그때 혈관성 치매도 함께 왔습니다. 젊었을 적에는 기술직으로 61살 정년 퇴직 때까지 군무원 생활을 하셨는데요. 카리스마는 지금도 여전하시죠. 멋지시네요. 매일인데 매일. 왜? 매일 가렵지. 이렇게 멋지게 하고 어디 가시려고? 가긴 어디가 그래. 갈 데 없다. 아가 얘기하지. 갈 데 없어. 갈 데는 없는데 줄 데는 있으신 모양입니다. 이건 요양원에서도 귀한 사제 음식 아닌가요? 할아버지 이거 누구 주려고 이렇게 챙겨가세요? 할머니 주려고. 어? 할머니? 어. 할머니 주려고. 할머니 어디 계신데요? 위에. 위에. 어. 매번 이렇게 챙겨가세요? 이십을 챙겨가 무슨 말이야. 요양원 3층에 사는 권호연 할아버지는 4층에 사는 할머니를 짝사랑 중입니다. 원래 잘생겼는데 오늘 보니 더 잘생긴 것 같네. 할머니의 반응도 이랬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만나러 갑니다. 4층입니다. 아이고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지금처럼 짝사랑을 외나무 다리에서 만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할아버지 반갑지요. 안녕하시오. 안녕하세요. 참 고우십니다. 보고픈 사람이 있다면 요양원 생활도 덜 적적할 것 같은데요. 모두 신바람이 났는데 할머니 혼자 조용합니다. 페트병 치기도 할머니에겐 어려운 일이죠. 권호연 할아버지보다는 훨씬 더 아파 보이시는데요. 모두가 정신없는 틈을 타서 할아버지는 임무를 완수하십니다. 시기 질투 좀 받으시겠는데요. 아, 이거 많이 더 갖다 드리네. 오, 이거 많이 더 갖다 드리네. 그럼 마음도 받아주시는 건가요? 할머니 주머니에 있는 거 뭐예요? 무신데. 주머니 한번 손 넣어봐요 여기. 거기 위에 이거 뭐가 하나 이거 이거 뭐가 하나 누가 줬어요 이 과자? 몰라 그냥 그자 그자서 나왔나서 옆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옆에 옆에 할아버지 누구예요? 네 홀에 좀 있어요 홀에. 아내는 남편을 못 알아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할아버지 잘 못 알아봐요. 그래 봐라. 응? 할아버지를 잘 못 알아봐요 할머니가. 거의 50년을 함께 살아놓고 말이죠. 처음이다. 처음이야. 예쁘시죠? 처음이야. 애 똑같대. 늘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더 많이 좋아했다는데요.
50대 중반에 일찍 치매가 찾아온 할머니를 할아버지는 10년 넘게 돌봤습니다. 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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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잉. 간다, 간다. 한번 쳐다봐줘. 네. 75 체면에 말이 아닙니다. 네. 참 재미없다. 재미없어요. 네, 눈 따지다. 돌아보지도 않아요. 4년 전 건강했던 할아버지마저 거동이 불편해지자 아내가 먼저 이곳에 왔는데요. 할아버지의 짝사랑이 너무 깊어서인지 1년 뒤 요양원까지 따라왔습니다. 어르신 젊었을 때 잘했는겨. 아, 잘했어. 어르신이. 잘했어, 잘했어. 어르신이. 잘했어요. 근데 왜 이리 못 알아볼까요? 그래, 할 수 없어, 병이. 병이 할 수 없어. 속상하시죠? 못 알아보니까. 할 수 없지 뭐. 할머니에겐 남이어도 할아버지에겐 하나뿐인 아내. 지금도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보호자십니다. 이렇게 할머니 보고 오면 어때요? 마음이 좀 낫지. 옛날엔 더 잘 알아보셨어요? 그전에? 네. 그래, 잘 알아봤지. 언제부터 저러셨어요? 한 달 반 그것도 몰랐지. 그럴 수 없이 사랑하는 나의 법 그대여. 한 달 반밖에 안 됐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벌써 3년이 됐습니다. 그렇게 가진 고생을 하면서 삼남매 남부럽지 않게 다 키워놓고 아내는 그걸 다 지워버렸습니다. 모두 할아버지의 몫으로만 남겨놨죠. 그래도 할아버지의 몸이 이만하길 다행입니다. 계속 건강하셔야 할머니를 지켜줄 수 있을 텐데요. 잘 놓으면 돼. 잘 놓으셔야 돼. 잘 놓으면 돼. 할아버지 뭐 하시려고요? 여기 앉으셨어. 할머니 저 병원에 입원해서 그분이 전화 받으라고. 아들이 입원했어요 병원에? 왜요? 아파서. 어디가 아픈데요? 뭐하지? 아들 수술날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를 대신해 할아버지가 살뜰히 챙기는데요. 이제는 자식도 자신을 따라 늙어가나 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양원입니다. 아, 목이 아프시다고 들었습니다. 아버님이 궁금하셔가지고 전화 통화하시기 원하시네요. 잠깐만요. 바꿔드릴게요. 목이 아파가지고 네. 말을 잘 못하세요. 네. 그러니까 큰 소리로. 술 다 되잖아. 전부 다 아픈 사람이라. 몸만 울고, 나도 울고, 손도 울고. 자식이 아프면 제일 아픈 사람은 부모입니다. 내가 끝내.
궁금해도 보러 갈 수도 없는데요. 네. 아들이 아파서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야단해. 술 잘 되더네. 코에 혹이 생겨서 편도절제 수술을 받았다는데요. 할아버지에겐 뇌경색이나 치매보다 그 병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요양원은 초저녁과 함께 깊은 밤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5시면 저녁 식사를 들고 6시면 벌써 잠자리에 들기 시작하죠. 4층에 있는 아내는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요? 설마 벌써 자고 있지는 않겠죠? 할아버지도 일찌감치 잘 준비를 마치는데요. 아버님, 양말 왜 저렇게 놔두세요? 아니, 뭐냐고. 에? 생각하지 말라고. 훔쳐가지 말라고? 아침에 자고 있다고. 시원해. 눈물 쏙 빼놓고 주무시는 순간 웃음을 주시네요. 이 치명적인 남편의 매력을 아내만 몰라주니 더 아쉬운 밤입니다. 같은 곳이면서도 다른 곳, 부부면서도 남인 것처럼 그렇게 노부부의 하루가 흘러갑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권우연 할아버지에겐 기분 좋은 일이 생깁니다. 아빠! 크게 걸음을 크게 걸어야지. 오늘은 막내딸이 부모님을 모시러 왔는데요. 아들, 딸 모두 요양원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아, 진짜 핸슨 보이다. 아, 이래들 안 해요. 빼지마. 오늘 어디 나가세요? 오늘 어디가? 오빠 집에 가잖아. 큰 오빠 집에 가잖아. 짧은 가죽바지에 부츠로 멋을 냈던 엄마는 갈수록 나이를 거꾸로 먹습니다. 힘이 장사인지라 휠체어가 없으면 바로 코앞에도 나가기 힘든데요. 부모님을 차에 태우려면 최소 자식 둘은 있어야 합니다. 천천히. 천천히 가실게요. 천천히. 다리. 잠깐만요. 다리 조심해서. 자. 아이고 잘하시네요. 아이고 잘했다. 운전만큼 쉬운 게 없네요. 갔다 올게요. 네. 안전장치 그거 안 잡으시면 절대 안. 오랜만에 밖에 나오니까 기분이 좋아? 오늘 많이 웃네. 가족이 좋은 건지 바깥 공기가 좋은 건지 엄마 마음은 알 수가 없습니다. 딸과 며느리, 가족과의 오붓한 시간인데요. 2주 전에도 왔었습니다. 다들 생업이 바빠 다 모이긴 어렵죠. 드시고 싶은데. 팥빵 말고 오늘 이거 팥빵은 자주 드시는 거니까 팥빵이 먹고 싶더나. 오늘 잘 선택했네. 그럼 이제 아들 다 낳았다 생각하고 뭐 드시고 싶은데. 아빠. 어, 왜 이래? 웃으면서 죽었어. 웃기 힘들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요양원에 부모님을 모시고 마음 편한 자식이 얼마나 될까요? 아버님이 그걸 할 수 없으니까 무조건 어머니는 아버님만으로도 우리는 전부 다 아버님한테 매달려 있어야 되니까 어머니는 제일 안전한 데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요양원으로 모시게 된 거죠. 새 남매를 아버님이 두셨지만 결혼은 저희들만
하다 보니까 큰아들만 결혼하고 다 싱글이다 보니까 또 본인들 일들도 다 있고 일을 해야 되니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고 저도 아기를 너무 늦게 낳다 보니까 아기가 너무 어렸었거든요 그때. 그렇다 보니까 누군가의 도움은 다 절실하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요양원이었습니다. 누구도 그게 좋은 길이라 여긴 건 아니었지만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줘. 어머님이 이렇게 치매가 좀 빨리 와서 좀 힘드셨겠죠. 아, 힘들었죠. 처음에는 막 그게 설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 처음에 너무 받아들이기 힘들어가지고 근데 나중에 되니까 적응이 되더라고. 엄마가 아빠를 못 알아봐도 아빠는 그래도 만족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아요. 왜? 엄마랑 같은 병동에 계시니까. 그리고 또 언제든지 보고 싶으면 가시고. 이제 부모님의 집은 산 아래에 있습니다. 어르신 오셨습니다. 밥 잘 챙겨 먹고 있어. 아, 그래, 그래. 응? 간다. 그냥 봐주라. 또 본체 만취 하시네요. 간다. 딸이 가기 싫어한대요. 딸이 가기 싫어해. 밥 챙겨 먹고. 알았어, 간다. 아버지. 가라는 아빠의 말은 괜찮다는 뜻입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 엄마 어디 가셨어요? 엄마 여기 계십니다. 엄마. 아. 자, 우리 식사하고 네. 있습니다. 밥 먹어. 어? 작별 인사를 하러 와도 그게 작별인지 모르는 엄마. 하나 몰라요. 밥 많이 먹어. 내 또 올게. 내 또 올게. 우리 뚱뚱해, 뚱뚱해 않잖아. 저희 뚱뚱해. 딸이 가거나 말거나 엄마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딸은 이 말이 참 어려운데요. 간다. 어쩌면 가장 불행한 것 같은 엄마의 치매는 엄마를 가장 편안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다행입니다. 엄마가 돌아보지 않아서요. 제갈 길을 떠나는 자식을 보면서도 그리워하지 않아서 참 다행입니다.